광주시가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위해 자동차연구소 광주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. 이용섭 광주시장은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출신들이 창업한 자동차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인 에픽을 방문해 광주사무소 개설을 요청했고, 이에 대해 에픽 측은 이번 달 중 광주사무소를 개설해 구체적인 사업 발굴과 전문인재 육성 등을 광주시와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광주시는 에픽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정보, 경험 등을 활용해 부품기업의 완성차 납품 확대와 사업 재편에 주력할 계획입니다.